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인규 근로복지공단 광주 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 그 최초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5년 5월 1일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아, 설립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공단은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산재보험 사업은 물론 고용보험 적용 징수, 또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그리고 생활안정 대부 사업 등 근로자 복지 사업과 직영병원 운영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또 근로자 복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입니다. 아, 우리 공단은 울산 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의 지역본부와 50개 지사,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 6개소, 또 고객센터 3개소, 직영병원 10개소에 6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어떤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인지도가 다소 낮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널리 알려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입 대상 어떻게 됩니까? 네, 약간 그 예외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단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네. 가입 방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좀 있습니까? 일단 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로자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업주 경우에는 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은 보험료 외에 그 재해 근로자에 지급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계속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또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그 산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다소 낮습니다. 네. 이러한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근로자가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해서 사업주 확인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우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병원에서 산재 근로자들을 대행해서 전산으로 우리 공단에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산재 요양 중에 노동자들이 생계가 좀 막막할 것 같은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업무상 재해로 일단 인정이 되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못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네. 또 뭐 치료 이후에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 이 장애 급여를 지급해서 산재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공단에서는 그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개입을 해서 요양, 보상, 또 그 재활까지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장애가 예상되고
또 그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그러한 산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그 재활 전문가라고 자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네. 자코디네이터가 전담해서 그 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이나 또 어떤 욕구를 반영한 재활 계획을 수립해서 직업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산재 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서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 등급 12급 이상의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원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산재 요양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해서 산재 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혜택이 많다면 꼭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용산재보험 외에도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네. 우리 그 공단에서는 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외에 여러 가지 그 근로자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그러한 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 생활안정 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또 근로자 부양 가족의 의료비라든지 또 혼례비, 장례비, 또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또 그 월 급여가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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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네. 근로자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서 휴양 콘도 이용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우리 복지공단에서는 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휴양 시설 이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인 뭐 지리산이라든지 네. 또 설악산, 제주도 이런 전국 유명 관광 지역 46개소에 8개 회사의 콘도 702구자를 보유하고 근로자들의 콘도 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용 신청은 평일에는 근로자들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과 성수기에는 243만 원, 월 급여가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용 방법은 인터넷으로 근로복지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공단에서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임금 체불 근절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소액 재단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 재단금 제도는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소액 재단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그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네. 체불 근로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상으로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일 잘하고 또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